너무 맛있다. 완복이에요, 완복.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간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간해 박은영입니다. 저는 여경래고요. 아주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왔는데 네. 여기는 어디죠? 이쪽은 강남이고 저희가 강북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공간이 뒤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릴 거죠? 오늘은 저희가 일단 항상 여기 이렇게 번호로 좀 협소하게 좀 간단하게 간편하게 많이 알려드렸는데 또 웍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차이점을 또 알려주셔서 오늘은 바로 오리지널입니다. 네. 오리지널 웍으로 하는 거를 박은영 셰프가 또 자기의 실력을 드디어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웍으로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집에서도 웍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볶음밥 중에서도 이제 파인애플 들어간 좀 유러피안 식의 그런 볶음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러피안이에요? 하와이안? 아, 죄송해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하와이안. 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러피안 나오고 하와이안 나오고 좀 재료를 파인애플. 그러면 소개할게요. 파인애플 통조림 같지만 후레쉬처럼 맛있는 파인애플 그리고 청경채. 아, 진짜 맛있어요. 이게 설탕물에 완전 절여져가지고 더 맛있어요. 그 파인애플 그리고 청경채 그리고 피망 두 종류 이렇게 하고 항상 계란 좋아하시니까 계란 그리고 밥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서 볶음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갈 채소를 썰게요. 볶음밥이니까 밥이랑 같이 떠서 드실 수 있게 좀 자잘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홍피망하고 청피망을 아주 잘게 썰고 있습니다. 청경채도 쓸 거죠? 네. 하고 네, 청경채. 파인애플도 썰어주시면 돼요. 파인애플까지. 셰프님은 파인애플 들어간 음식 좋아하세요? 네, 파인애플 좋아하는 편이에요. 파이용. 양파도 들어가요? 아, 양파는 안 들어. 네. 근데 색깔만 봐도 하와이의 막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이런 색깔 막 하와이. 있고, 네, 하와이 느낌이 딱 나서 하와이안 이제 볶음밥인 거죠. 좋아요, 좋아. 셰프님, 이 웍으로 볶음밥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 그 설명 조금. 달궈야 네, 되겠죠? 바로 달궈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후라이팬이 코팅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무쇠는 기름 코팅을 잘 해주셔야 밥이 달라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코팅을 한번 해줄게요. 네? 안 나와요? 아! 나 얼굴 나와야 돼. 화장해서 왔는데. 후부님은 후라이를 또 반숙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자, 반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숙. 어떻게 할까요? 네. 어우, 계란 들어가서 껍질이 들어갔어. 어, 깨졌어요, 셰프님. 전 일부러 깨뜨린 거예요, 저는. 아, 괜찮아요? 후라이를 또 반숙을 좋아하시잖아요. 두 개를 하려고요? 네, 두 개 할까요? 하나, 두 개 하겠습니다. 이게 웍에서 후라이를 할 때는 튀기듯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익고 좀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맛있긴 해요. 불이 세니까 네. 약간 굽는 듯한 상태. 네, 굽는 듯한. 네, 됐습니다. 어, 이제 그만할까요? 네. 됐어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볶음밥에는 계란을, 하와이안 볶음밥에 계란을 조금 넣을게요. 머리 뭐 이렇게 따로 볶지 않고 밥이랑 된장을 같이 볶겠습니다. 그래야지 맛있죠. 네, 맞아요. 오늘 이 파인애플이 조금 신맛이 약간 날아가야 맛있기 때문에 밥을 볶을 때는 알갱이를 하나씩 다 보면서 깨면 좋아요. 역시, 아, 역시 통조림 맛있어요. 태풍 이거 보세요. 어떠세요? 네, 그래도 약간 뽀대나게 네. 맛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레이디 퍼스트.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하고 그 피망이나 이런 것들이 볶았었을 때 씹히는 식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인애플이랑 같이 드세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선생님. 근데 이게 불맛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불맛이요? 불맛이 나요? 좋은 불맛인가요? 안 좋은 불맛인가요? 지금 지훈이 판넬 탔어라고 했어요. 탔어요. 여기다 올리세요. 네. 니꺼 먼저. 니꺼 먼저. 제가 먼저요? 막 끄고. 그럼 이거. 나 동물 안 먹어. 진짜. 태풍이 근데 제가 간을 많이 안 했잖아요. 너무 맛있지 않으세요? 좋아요. 신의 한 수. 태풍이 이제 기계처럼 그냥 맛있다. 희망도 신의 한 수네. 희망도 그죠? 식감이 되게 좋아. 너무 맛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집에서도 뭐 센 불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하시면은 완복이에요. 완복. 완복이에요. 완복. 집에서 하실 때는 일반 가정집의 패널을 사용했었을 때는 코팅이 돼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달굴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은 무쇠 편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달군 건데요. 채소는 오늘 준비되어 있는 피망이나 홍피망 그다음에 청경채 같은 거 넣었지만 뭐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요. 다른 재료들을 골고루 넣으셔서 하셔도 되고 양상추나 양배추 같은 것도 비슷한 크기로 썰어 주시면 촉촉하기도 하고 맛도 좋아요. 근데 파인애플은 좀 넉넉하게 넣으셔야 진짜 맛있습니다. 항상 여간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쉽고 재밌는 요리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첫 번째로 찍는 건데 조금 오랜만에 해서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